안녕, 전영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 나왔어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좀 지어진 경기장인데, 지어질 때부터 좀 말이 많았죠. 왜냐면은 인천에는 문학 경기장이라는 되게 거대한 시설이 있는데 서구에 또 아시아드 경기장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좀 논란이 많았고, 지어진 이후에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장인데, 네, 여기가 이제 아시아드 경기장 들어간 입구 쪽인데요. 사실 경기장 위에 이제 지붕 같은 게, 보통 경기장들은 그냥 이제 관중석 쪽 부분에만 있는데, 여기는 지붕이 경기장 바깥까지 이어져 있어요. 광장까지 조금 이어져 있는 게 조금 인상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 경기장을 짓는데 무려 4,46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사실 이 경기장을 굳이 또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게 뭐냐면은, 그 아시안게임을 관장하는 기관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라고 있는데, 인천에 이제 7만 석짜리 좀 경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문학동 쪽에 있는 문학 월드컵 경기장이 7만석까지는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 한 5만 5천? 뭐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만석짜리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천시 입장에서 너무 세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말해갖고, 문학을 우리가 좀 중축을 해서 7만석으로 6만석이나 뭐 이쪽으로 해갖고 하겠다,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서구 지역 주민들이랑 뭐 정치인들이 좀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4,400억짜리 경기장을 짓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갔던 용인 같은 경우는 근처에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근처에 솔직히 말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처에 아파트도 있고, 또 제 친구가 여기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뭐 밤때는 시민분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차들도 굉장히 조금 주차장이 많고 시민들 걸어다니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문이 닫혀있어요. 저기 보니까 그럼 출입금지라고 저기 써져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질 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원래 이 앞에 보이는 이 부분들이, 이 장소들이 다 관중석이 있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이 경기장이 애초에 6만석 정도로 지어졌는데, 그중에 3만석은 가변석으로 설치가 돼갖고 이제 대회 후에 좀 철거가 됐거든요. 그렇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횡한 상태입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은 조금 용인과 달리 여기 보시다시피 웨딩홀이 좀 입점을 해 있어갖고 부대 시설들을 조금 활용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기장 내에 이제 롯데시네마라든지 수익시설들이 웨딩홀 외에도 좀 입점을 해 있고, 여기 영화관이 좋네요. 원래 보통 이제 영화 보러 가면은 차 대고 주차비용 발생하고 이런데, 여기는 차 여기다 대고 여기로 영화관을 가면 되는 좀 그런 구조라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쪽은 경기장 남쪽 근처인데요, 경기장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이 주변에 이제 애기들이 피크닉을 많이 놨어요, 엄마들이랑. 4,400억짜리 좀 피크닉장이다. 저는 지금 경기장 바깥을 걷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좋은 게 되게 산책하기가 잘 돼 있어요. 방금 애기들도 놀고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가 원래 이제 개울에 이게 물이 조금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흐르지 않고 있는데, 산책하기 상당히 잘 돼 있어갖고 주민들이 나와서 밤에 저녁 걷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걷다 보면 여기 강아지들이 되게 산책을 많이 해요. 보이진 않는데 아까 몇 번 개똥을 밟을 뻔 했거든요. 강아지들이 워낙 많이 좀 그냥 싸고 가갖고 반려견들의 좀 똥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이 지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남쪽도 북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 지붕은 사실 우리나라 경기장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붕이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여기 얼마나 들어갔을지 돈이, 참 개탄스러울 노릇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경기장 들어간 입구가 나온다 해갖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다른 쪽 입구가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왔는데도 밖에 이렇게 철벽으로 돼 있어갖고 못 들어가네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천은 무슨 아시아드 기념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뭘 잘했다고 뭐 이딴 걸 만들어놨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뭘 기념하는지 그냥 궁금해갖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4,400억짜리 뭐 산책로 만들어놨다고 뭐 기념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 너무 아쉽게도 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센터라는 건물인데 출입금지 상태고, 선수 등록센터라는 게 웃긴 게, 여기서 축구 경기가 이 경기장에서 열린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때도 육상 경기만 열렸고, 그 다음에 개회식, 폐막식, 그거 하려고 이제 경기장 4,400억을 들여서 지은 거죠. 네, 여기는 경기장 외곽인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물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이어지고, 물이 계속 이어지고 저쪽 바깥으로 나가는 요 구성은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바깥에 있는 음수대인데요, 물이 전혀 나오지 않네요. 음수대라고 이제 바깥에 써 있는 게 좀 무색해질 만큼 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경기장 외벽인데,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장들은 대부분 경기장 바깥에 이렇게 관중석들이 그냥 철근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여기는 알리안차 아레나 마냥 바깥 외경을 되게 멋있게 해놨어요, 외관을. 예, 이런 점은 진짜 좀 인상적이네요. 이러다 보니까 건설비가 더 많이 좀 투입은 된 거 아닌가? 네, 여기 경기장 입구가 여기 하나 있거든요.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여기 게이트 4
여기로만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경비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여기 경기장 안에 사진만 좀 찍겠다, 영상만 좀 찍겠다 했는데 좀 거부당해갖고 안에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저씨께 제가 조금 뭐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이렇게 먼발치서밖에 경기장을 좀 지켜볼 수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장은 전혀 지어질 필요가 없는 경기장이었습니다. 왜냐면 문학을 증축해서 아시안게임을 하겠다 이랬고,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도 오케이 사인을 받았지만 경기장이 지어지게 됐고, 그러니까 개회식, 폐막식, 그리고 육상 경기 몇 번, 그리고 개장 경기 한 번, 이걸 위해서 4,400억을 지어 드려갖고 이 경기장을 지은 겁니다. 결국 뭐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 뭐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물이에요 그거에. 예. 인천시가 돈이 대단히 많은 그런 시도 아니고. 웅장한 경기장에서 한번 내가 볼을 차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평일 아침 6시에서 9시까지는 5만원이면 이 구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5만원이면 뭐 큰돈은 아니니까. 네, 그냥 가려다가 그냥 구경 와봤는데 사람이 지금 평일 오후라서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직 많진 않고요. 오, 여기 롯데시네마 잠깐 게임하려고 들렸다가 뒷문으로 잠깐 나오니까 이 경기장을 그래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갖고 와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경기장을 보고 와서 좀 다행이네요. 같이 축구하실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하시죠. 4,400억짜리 경기장에서. 용인보다 조금 나은 점은 여기 근처에 학교도 있고 주거시설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뭐 산책도 하고 강아지들도 이제 산책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을 무료로 공짜로 쓰고 있다. 이런 수익시설들이 나름 들어와 있어갖고 그래도 용인에 비해서는 뭔가 이제 수익 창출이 그런 부대시설들을 활용해서 수익 창출이 조금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뭐 사실 이 경기장은 애초에 지어질 필요가 없는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쳐봐도 저희 옛날에 기사 쓴 것도 있거든요. 지역 이기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그런 정치인들, 뭐 그런 분들 이름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내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전혀 지어질 필요가 없었던 경기장은 우리의 정말 피 같은 혈세의 4,400억 경기장이 된 것 같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투어를 좀 마칠까 합니다. 여기 뭐 다 열려 있어요. 오픈마인드 같아요.